어떻게 그 정충재 씨가 그 있다고 폭로한 마이바우도 안 타고 다니시고 네, 이거 왜 고장이 나가지고 고장이 그가 얘기하는 진주 소도둑놈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알고는 김경태 씨인데요. 정충재가 하는 얘기 중에 늘상 하는 게 있습니다. 저 진주의 소도둑놈 같이 생긴 그 놈이 무려 8천억 넘게 금괴에 팔은 돈을 받아서 김경태 씨가 마이바흐를 타고 다닌답니다. 뭐 6억도 넘는 거를. 제가 금독을 해갖고 넘쳐나는 마이바흐를 타고 다닌다는데 지금 당장 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고장이 나서 안 타고 다니. 마이바흐가 고장이 나서 안 탈 정도면은 그 정도가 아니실 텐데. 아이고 참. 요즘에 뭐 좀 너무 많이 어렵고 그래서 생활하기가 참 또 예전 같지 않죠. 더. 아, 뭐, 예, 뭐 한 해 되어 다니고 있습니다. 예. 예. 계속 먼저 그 2층에 제가 갔던 예, 거기 아니, 제가 거기 또 계시나? 바로 길 건너쪽에 그 집이 팔려가지고 아, 예, 팔려가지고 그 건너편에 예, 또 예. 2층으로 옮겼습니다. 아, 또 옮기셨어요? 예, 조금 그 집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아, 그래요? 먼저 번에 제가 가니까 예. 그 2층 그때 당시에 작년인가 언젠가? 작년 아닙니까? 예, 뭐 한 2년째 살고 계시다고 예.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근데 또 옮기셨군요. 예. 에휴, 참. 또 이렇게, 그 나연철 어르신이 또 전화 왔더라고요. 예. 몇 시쯤 도착할래나? 예. 그 뭐, 좀 찾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예. 아이고, 나연철 어르신이 예. 찰떡을 먹고 싶다고. 아, 예. 그래가지고. 예. 제가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시간이 내가, 없어가지고 내가 준비하면 되지. 아이고 그래, 그래 또 이게 그 안에 계시면서 또 드시고 싶은 게 또 얼마나 많겠어요. 예, 뭐 낙이 뭐 있습니까? 예. 저기 있네. 저쪽에 대문. 예. 여기 뭐 차는 여기 어디 이렇게 대문. 예. 예. 그러면은. 네. 네. 또 올라가겠습니다. 예. 아, 예. 참 마음이 참 안 좋네요. 마음이 좀 안 좋죠? 이렇게. 그렇죠. 예. 뭐 저희 정충재 저 사람이 참 금괴가 예? 금괴가 있었는데 다 김성태 백준음 이미 다 탈취해가지고 자기를 감옥에 보내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 그래. 지금 뭐 우리 김성태 사장님 같은 경우는 뭐 그때 현장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것보다도 네. 나는 쟤하고 돈 투자하고 네. 돈 투자하고 동업자고 나는 네. 또 현장을 모두 주도해서 내가 했고 네. 그런데 그 자식은 참 자는 그 참 아유 참 보면 불쌍해. 저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 저 자식이.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네. 뭐 집은 우리 그 원래 그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배부, 금이 나오면 발견되면은 그 지분이 다 작성이 됐잖아요, 지분이. 예, 예, 예. 그때 지분에 의하면 8% 지분을 받기로 돼 있는 거죠? 우리 김성태. 제가 12% 하고. 아, 12%였습니까? 제가 이거 저 작성을 했는데. 아, 그래요? 예, 했는데, 저기 욕심 많으니까 니네 그럼 20% 하고 20% 지금 해놓고. 예. 그래서 여기에 관계 있는 사람들, 돈을 투여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을 다 엮습니다. 네. 제 동생 뭐 0.5% 1% 2% 다 엮고. 저 나연철 어르신만 해도 1%던데요? 예, 예, 예. 1%면은 지금 그 정충재 씨 말에 의하면은 뭐 금괴가 320조 원어치 현시가로 말하면 그 정도 되는데 아, 그러면 1%면 얼마입니까? 3조 2천억 아닙니까? 아, 예? 그러니까. 3조 2천억을 받았을 사람이 저기서 요양원에서 저렇게 생활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건 뭐 천년 만년에 가도 거기는 그런 건 사실이 없었던 곳이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네. 지금 뭐 백 대표님은 거기 지분표에 없던데.
아, 이제 그. 그때 어떻게 됐는지. 백사정은, 네. 그, 우리가 예산을 그 많이 만들면서 임시총회를 통해서 네.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합법적으로 하자, 그, 했습니다. 왜냐면 아. 자기도 그 돈을 투자를 손실을 얼마나 봤는데. 그러냐. 예. 근 한 10억 정도 투자 예, 예. 되신 것 같던데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별도로. 예. 그 갱태한테는 이제 제가 이름이 이제 그 개명이 이제 그 당시 갱태였거든요. 예, 예. 갱태한테 얘기하지 말고 4억을 좀 주라. 내가 너무 어렵다. 서울에서. 아, 정충재 씨가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안 된다. 줄 수 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주겠다. 네. 그것들은 저게 이제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를 때니까. 네. 예. 그런 그 회사에 내려와서 얘기를 하대요. 형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 돈을 요구를 하더라. 그럼 그 돈을 요구해야 됩니까? 안 되지. 예? 그때 저놈이. 결과는 그 돈 4억을 정충재 씨가 요구한 게, 그, 김성태, 저기, 그때 당시에, 예. 그, 뭐죠? 직함이? 그때? 그때는 우리는 회사도 아니고, 개인. 아, 그러니까 김성태 씨한테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김성태한테, 갱태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아. 내가 돈 얘기하는 게, 백사장 보고. 아, 백준홍 사장님한테? 갱태한테 비밀을 하고, 아. 내한테 돈을 좀 주라. 아, 그렇게? 아니, 근데 그 속에 금괴가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는데, 왜 금괴를 끌어올려가지고 그냥. 아, 그러니까요. 팔면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돈을 바, 마련하면 되는 그 거지. 아, 이상, 그걸 뭐 본 사람 있나? 아이고, 참. 그러니까는 그 김정충재 씨 이 생각에는, 네. 아, 금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탄로가 날 거니까, 가짜라는 게 탄로가 날 거니까, 예. 그 안에 돈을 4억을 땡겨가지고 그, 또 사기를 치려고 했던 모양이죠. 근데 그 앞에, 저기가 한진그룹이 부산에 126군데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곳에 한 곳입니다. 그 리무진, 네. 그 대한항공 리무진 잠자는 곳입니다. 그 터가. 아, 예. 그래가지고, 조중훈 회장하고 연결해갖고 돈, 처음에 300만 불 이야기했습니다. 300만 불. 조중훈 회장하고 접촉을 예, 했군요. 예,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뭐 영화 같은 얘기. 아, 금이 있으니까 예. 300만 불을 예, 좀 예. 1차적으로 내놔라. 쫓기는 몸이고, 당무 해고에 나와야 되겠다. 노상무는 사람이 보고를 안기라, 조중훈이한테. 아. 그럼 좋다. 확실하나?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갑작스레 1999년 12월 달에 서울에 있는 친구가 내보고 갱태야 좋은 일이 있다 빨리 서울로 좀 올라오라. 정충재 씨가? 아니 내 친구가 아 친구분이? 그게 연결된 놈 아, 그때는 그 차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 그랜지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때 당시에는? 네 제가 처음으로 그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가서 마포에 그 동기는 그 사람들 몇 씩 있더라고요. 다 아는 사람들이라. 부산 사람이 경상도 사람들. 그 다음날 차 타고 나는 무슨 영문도 모르고 갔죠. 그 김포 가도를 해서 대한항공 본사로 갔습니다. 네. 본사로 갔는데. 정충재가 그 본사에 올라갔대. 그 김포 공항 옆에 본사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한항공. 한 30분 있다 내려오더만 해요. 얼굴이 부룩부룩해요. 회장님께서, 네. 조준 회장님께서, 네. 한 시간 전에, 없었던 일로 하자고 결정되었습니다. 어... 300만 불, 이쪽에서 요거 했거든, 정충재가. 네, 네. 예. 아, 한 시간 전에 참 놓쳤네. 요 올라가 봤대는데. 그래가지고, 아, 그게 99년 12월 달 얘기입니다. 아, 처음에는 좀 반응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한진에서? 아니, 그, 한진에서 이제, 그런 어떤, 뭐, 자기도 예상치 못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했겠죠, 나름대로. 야, 그 사기 행각이 여태, 예? 여태 진행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죠? 지금도 뭐 저렇게 방송하면서 뭔가 좀, 응? 또, 이슈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정충재는 지금 그, 우리하고 그, 계열된 이후로 한 20억 정도 그, 챙겼어요? 돈 챙겨 먹었거든. 그럼 그 사람들이, 우치됐느냐, 동네를 하니까, 내가, 금을 다 뺏기지 않느냐, 그 찾으면 주겠다. 아니, 그 투자자들이 금을 뺏긴 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그러니까 알고 그러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니까 저기 뭔가 있다. 응. 예, 그리고 이제 그 전국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 저기 대통령을 그 잡고 흔들 때는 뭔가 지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다. 그걸 노리는 겁니다, 저놈이. 내하고 요번 방송에는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3년 아니 2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누구야? 내하고. 아, 예. 정충재를 저 행장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접니다. 네. 정충재 말은 경태야, 내 행정은 다섯 명이지만 다 필요 없다. 네하고 나오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 말이 그때 바뀌는 것 같아요. 아이고, 말. 그죠? 말도 못하지, 말도 못해. 그냥 이게 거짓말이 관성이 붙어가지고. 네, 요즘 보면은 내나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 네, 조금만 그 각색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저거 뭐 통로 된 거 다 뺏기 묻고.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카드 깡을 누구 동생 몇째 동생 누구? 정관재. 바로 밑에. 바로 밑에 동생이네요. 예. 그러게 요 몸을 놓으면 죽겠다 해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얼마를 썼어? 1200만 원 썼는데 지금 제가 그때 잘 지낼 때니까 보증을 썼거든요. 우리 저기 김성태님이 예, 예. 보증을. 예, 그게 이제 채권이 그 상록법인인가 넘어가지고 저한테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내가 그 연대 보증을 썼기 때문에 7천만 원이야, 7천만 원. 7천만 원으로 불어놨어요? 아니, 내가 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어놨어요? 그래. 아, 예, 내가 불어놨습니다. 그게 아직도 예, 예. 독촉이 와요? 아, 옵니다. 예. 이야, 정말. 아유, 그런 것들 부담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아유, 그렇죠.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친동생, 그러니까 자궁에서 같이 태어난 형제들, 자기 목표를 위해서는 다 희생시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기 하나를 위해서 동생들을 다 희생시키는. 아, 예. 예. 이제 저기 그 무슨 학교에 그 폭력, 학교 교사할 때 예.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삼천 교육대 갔다 왔거든. 아, 교사할 때요? 예, 예. 자기 어머니는 국민학교 교사입니다. 아, 어머니는? 정충대 어머니. 그럼 뭐 좀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기 정충대가 내가 들어서 알죠. 내가 어떻게 그 내용을 할 겁니까? 아, 자기 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 어머니가 학교에 근무할 때 삼청교육대 마치고 거기 가서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내가 지금 무슨 돈이 있네 하니까 가부를 해서라도 나한테 돈을 다오. 네. 자기 어머니한테. 아, 빌려서라도? 예. 그래서 장자입니다. 자기 집안 장자로 근무. 그래, 만약에 안 되면은 내가 옷을 다 벗고 운동장에서 내가 또글또글 울겠다. 어, 협박을 했네. 엄마한테. 그냥 페루나죠, 페루나. 공갈을 쳤네, 그죠? 예, 예, 페루나라 봐야죠. 형의 동생들이 2002년 6월 달에 저걸 고소로 할 때 정관재, 정승재가 도장을 찍었다, 아닙니까? 우리 형님은 사회, 그죠. 반사회적 인물이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저놈이 사이코패스 같아요. 남의 고통은 모르고, 네.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니까. 예. 그런 내막도 모르고, 네. 그냥 방송 보는 사람들은, 네. 그 김일선부터 해가지고, 정충재 선생, 뭐, 위대한 선생, 네. 애국자, 예? 그러면서 도와줘야 된다고 그러고, 결국은 자기가 후원금 다, 김일선이 다 가로채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 이제 고함을 지르는 게 특징인데, 원래 똥개들이 집 앞에서 고함을 많이 지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겁이 많아요, 저기 보기보다. 정충재 씨? 예, 예. 나하고 일본에 갔을 때 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예. 원래 그 무겁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안 하거든요. 예. 하는 얘기가 내가 겁난 사람이다. 아, 지가 질러보고 겁난 사람, 그런 바보들은 뭐 있습니까? 그래, 내가, 예. 형, 남한테 가서 그런 얘기 제발 하지 마라. 그리고 음식집에 가서 많이 주라는 얘기를 자주 한다. 많이 주라. 그래서 많이 달라. 예, 형. 제발 그러지 말고 꽃배기를 시키든지 한그릇도 시키면 된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일본에 가서 이제 그 중급 정도의 호텔에서 묵었는데, 네. 아니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아, 경태야, 내가 위험하다. 내가
야쿠샤들이 나를 놓을지 모르겠다. 하고. 아, 자다가 일 나가지고, 이, 저 골목에 있는 여관에 가서 잔 친구거든. 예. 근데 일본 갔다 오면, 오늘 재미, 내 뒤지 보니까, 옛날 일본 같이 갔던 사진들이 있어. 네. 그래요? 아, 그때는 뭐 때문에 가셨는데, 일본에를? 그걸 얘기하자면은. 길어요? 저기 이제 그, 일본 가서 성공한 시력각 하나 있었습니다. 진주에. 있었는데, 이 양반이 자기 일대기를 정충리한테 자서지를 쓰게 하겠다는 뭐 있었는가 봐요. 그런 일이. 근데 그 양반이 마산의 모 그 기자한테 그걸 맡겼어요. 그러니까 정충제가 이 원한을 가지기라. 아, 나한테 쓰기로 해놓고 왜 그걸 죽느냐. 그 양반이 저 경상남도 3층 신안맨 사람인데 일본에 가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시력가가. 근데 그 동네 가면은 집을 청와대 같이 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일 수교 이후에 이제 이 양반이 금의 한양을 해가지고 그 서울 시청 왼 쪽에 보면은 그 빌딩이 하나 있어요. 앞에는 프라자 호텔이고 왼편에 그 빌딩 큰 게 있습니다. 네. 그게 그 양반 소유입니다. 그 승무한 사람, 산층 사람이죠. 경상남도 산층 고리에다가 그 운동장도 지어주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나이가 80몇 살이었는데 부인하고 나이가 거의 한 40년 이상 차이나. 그러니까 본래 일본 부인을 속이고 한국에 와서 처녀하고 장가를 들었단 말입니다. 네. 그 시르가가. 근데 그 시르가가 자기 옛날 살던 고향에다가 딱 그 청계화를 입혀가지고 청와대처럼 지어놓고 자기 친척들로 주변에 집을 지어가지고 살게 하면서 일본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 시력가가.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은 그 여자의 그 감시 비슷하죠. 근데 그 아들을 세 친가 낳았는데 좀 전능아적인 애들을 낳은 기라. 그래서 이제 정충제가 처음에 내가 만났을 때 이게 자기가 이제 공갈 쳐가지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일본 저 마누라한테 알리겠다 이 말입니다. 아, 협박을 했네요. 예. 공갈 협박을 했네. 예, 또 예. 특유의 저기 그 성향이 있나 봐요. 그런 게. 예.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제가 말할 때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뭐 분석은 다 놓을 겁니다. 이제 이 돈에 굶주렸는지 자기 그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담임이 체육 선생인데 네. 여기에 그 문현동에 투자한다 해가지고 2천만 원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결국 그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 아들 정지흥의 그 담임 선생 정충계 때문에 이혼까지? 예, 이혼시켰고 또 유동호라는 인물이 또 나중에 등장하는데 그 양반 사위가 국민은행 지점장을 지냈는데 거기도 문현동에 투자시킨다 해가지고 부부가 또 이혼을 했습니다. 하하. 저 친구는 아마 그 어떤 행태로든지 벌을 크게 받을 친구입니다. 저는 지금 그 궤도 이탈 상태에서 무질주거든. 아, 이건 뭐. 참, 여러 사람 피해 많이 줬네. 아, 피해 많이 줬죠. 내가 피해보기 그 당시 3억. 3억이나? 예. 그러고 이제 너한테 얘기할 때로, 하, 지 쫄병처럼 별로. 예, 예. 예. 뭐 맨날 왜 소도둑놈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내가 주선해갖고 안 데리고 왔습니까? 아, 그래요? 또 놈한테는 지가 또 주선에 갔다 갑니다. 일본도 네.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일본 야쿠샤를 통해서 문현동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그 야쿠샤 일본에 4대 야쿠샤 파가 있는데 한 파 중 하나가 극동해란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조교환한 분인데 이분이 그 한국 사람인데 그게 오야봉입니다. 아주 조직이 오키나와부터 저 홋카이도까지 그 멀까지 되면 그 빠진코의 상품권과 일본에는 마스리를 해가지고 무슨 그 축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큰 조직입니다. 그분 이제 조카를 제가 알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가 일본을 만나러 가자. 일본에 또 한국 가보자. 가서. 그러니까 문현동 금 발굴 아, 관련해서 아, 예, 예. 투자자를 예, 예. 이제 한번 알아보러 예, 간 예, 거네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자기 이제 그 마스야마 신이치 조기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양반을 그 자기 조카, 자기 부산에 사는 자기 형님의 아들하고 그 아들의 아들하고 같이 딱 이 정중에 그 보고서 한번 봤지요. 그걸 일본어로 다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2000년, 2000년. 2000년? 예, 2000년.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는 생각을 잘못한 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비즈니스 요새는 뭐 사람 지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비즈니스를 한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얘기하게 되면은 그 투자를 할 것이다 했는데 예상 밖에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결과가?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마약도 안 하고 우리는 매춘도 안 하고 모두 건전한 사업을 한다. 아. 일본의 시선들은 모두 그 거구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그 조직이란 것이. 옛날 유튜브 봤는데 그 선구자 방송 사장입니다. 아, 네, 예. 여기 우리 선구자 방송 애청자예요? 예, 예. 아, 예, 반갑습니다. 광팬입니다. 아, 그래요? 어디 한 분이 하시나요? 광팬입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사장님 딱 나오시니까 우리, 예? 어? 왜 사장님이 나오셔? 그때, 예, 제가 그때 부산에 예. 와가지고 예. 취재도 다 하고 예. 그 진실을 알리려고 예.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근데 아직도 속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너무 참 한심스럽죠. 그죠? 진짜요? 네네. 아유. 뺏속은 제일 부드러운 거. 난. 네, 부드러운 거? 네. 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렇지라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그 부산 문현동 발굴 당시에 네. 그 유고를 봤다라는 말을 그 누가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그거는 정충재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러면은 그 유골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었나요? 아, 없었습니다. 유골이 뭐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물론 뭐 그 파기 전에는 그런 추측은 했을 수 있겠죠. 그 당시에는 유골 같은 거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 유골 얘기는 예. 없었습니까? 예. 그냥 금만 오로지 있을 것이다. 그게 뭐 뭔가 있다. 네. 그런 어떤 정중계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뭔가 있다. 그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도 없었고 네. 그 내용의 어떤 정보나 과거의 어떤 역사도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소설가이자 학교 애들을 가르친 교사 출신이니까 아, 이 사람 맞지 맞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에서 아, 믿었죠. 예. 자, 그러면은 그 문현동 그 금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정충재 씨가 또 최근에 다시 네. 또 최우원 교수하고 네. 그렇게 또 방송을 네, 숨어 도망 다니듯이 하면서 이렇게 네.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또 마음이 또 착잡하시겠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 행직안들도 모르는 정충재의 그 내면의 세계를 그 진실을 제가 알고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하고 그런 어떤 관계가 그 깨어지고 그게 거짓이라는 게 탄로난 뒤에도 도구를 했다는 맹목을 붙여서 주변에 약 20여 원의 돈을 투자를 받고 핀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거기다 투자한 사람들에게 종용을 받을 거 아닙니까? 언제 그 금을 찾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끌어오고 노무현을 끌어오고 문재인을 끌어오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대통령을 들먹할 때는 뭔가 정충재 얘기에 뭔가 일리가 있겠나 하는 그걸 노리고 정충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가 면피를 하기 위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지도 저 자식을 가졌고 딸과 아들이 있고 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며느리와 사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가족 관계에서도 자기가 초한 사회 반사회적 인물로 이렇게 낙인이 찍힐 수는 없다. 계속 자기 조절을 해야만이 가족들이라도 내를 안 믿겠나 하는 그런 어떤 얄팍한 생각에서 지금도 이런 어떤 흑금을 꾸고 거짓을 계속 양산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 예전에 한때 뭐 그 문현동 금괴 발굴을 위한 어떤 그 투자자를 예. 알아보기 위해서 일본도 같이 가신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일본에 갔습니다. 그때 누가 정충재 씨가 어떤 그 주도해서 갔나요? 아닙니다. 그때는 정충재의 주장이 맞다고 보고 예. 제가 지인을 통해서 그 일본에 힘 있는 그 조직 보스를 알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건 비즈니스니까 비즈니스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의논해가지고 제가 일본과는 모든 이 재판 문제를 제가 추선해서 정충재를 뗐고 일본에 갔습니다. 아, 예. 그때 그러면 경비도 다 되셨겠네? 경비도 됐죠. 예. 왜냐면은 처음부터 정충재는 그 빈 지갑에 그 자기 그 달러 하나 보고서 하나 그거 가지고 저는 모르니까 믿었는데 제 친구들, 제 여동생, 예. 그렇게 그 돈 가지고 정충재가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충재가 더 많은 돈을 요구한 이유는 그 당시 일본 측하고 정충재가 이걸 경도개발 주식회사를 만들었다, 가칭으로. 그럼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돈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일본의 양아버지한테도 1억을 가져오고 내 주변에 후배들, 동생, 친구, 이래가지고 돈을 약 3억 여원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3억의 어떤 그 투자를 하신 게 다 지금 빚으로 고스란히 남았습니까? 아, 당연하죠. 예. 해결을 다 못해드리고. 그로 인해서 동생하고는 약 15년간 얘기를 못했습니다. 내 동생이 그 당시 돈으로 한 8천만 원 손실을 받기 때문에. 아, 예. 예. 뭐 남동생입니까? 아,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예. 아이고, 남매지간에 그냥 의절이 될 뻔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15년 동안 의절했었네요. 예. 이제 겨우 예. 말을 터고 삽니다. 아, 참. 그렇게 어떤 그 경우의 그 사례가 예. 여러 투자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에 그 백 대표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실 때 보면 뭐 100만 원도 있고 1000만 원도 있고 500만 원도 있고 300만 원도 있고 이건 완전히 그 점팽이처럼 예. 점도둑처럼 예. 그런 짓을 했다는 자신이 노무현 전 정권의 기획 탄압에 의해서 희생자라서 감옥에 44개월 살았다는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사기, 무고, 폭행 이거에 의해서 44개월 살고 나온 것입니다. 결국 이는 범죄 일람표입니다. 이게 기소장 안에 10번이 넘는 10번이 뭐야? 27번이네요. 27번에 걸쳐갖고 우리 돈 빼고 2억 1660만 원 정도를 편취했습니다. 이렇게 27번에 걸쳐갖고. 잡범이죠? 한두 명도 아니고, 그냥 뭐 500만 원, 1000만 원, 1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잡범이죠. 보십시오. 200, 200, 256, 400, 1000, 450, 1000, 1500, 100, 500, 200, 100, 100, 200. 이게, 2200, 600, 600. 왜 제가 이걸 읽어드린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잡범이란 뜻입니다. 진짜 큰 도둑놈은 이렇게 안 하죠. 큰 사기꾼들은. 한 방에 하고 말죠.
그렇죠. 이번에 옵티머스나 라임 사태처럼 네. 엄청나게 수천억씩 해먹는 네.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전형적인 자범 아닙니까? 정충제 범죄 일람편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검찰에서? 검찰 기소장에 나와 있고 재판부가 이걸 인정한 겁니다. 그렇게도 비난을 하던데요. 정충제의 특징이 거짓을 사실처럼 얘기할 수 있는 천부적인 배우의 기질을 타고났다. 그리고 개인약한 연출력을 가지고 있고 창의를 가지고 있다. 나쁜 쪽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 친구의 그 심리적 그 상태를 보면은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예. 자기 횡재관들 또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모두 희생시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예. 예, 지금도 뭐 방송을 통해서 화려하게 예. 예, 언변과 예. 그리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어떤 서로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신뢰성이 간다,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닙니다. 예, 그 당시 2000년, 2002년에는 그 금이 지 말로는 자기 말로는 450톤이라고 했는데 네. 지금은 뭐 6,700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 관성이 붙어가지고 그리고 나하고 2년 동안 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분 방송 보니까 나하고 3년 동안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네. 예. 아,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다른 면들이 아는 분들은 이제 다 분간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처음에 오행제였는데 갱태야, 너하고 나는 내 행장 필요 없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가자. 하면서 가문이슬로, 그 당시는 몰랐는데 가문이슬로. 예. 그리고 그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시내의 그 서경석 목사. 네. 근데 여기 서경석 목사께서 2005년 3월 8일 날 저한테 써준 겁니다. 제가 요걸 쓰기 전에 납치를 당했었습니다. 지리산으로 서울에서. 그 갔다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서경석 씨를 만나서 당신이 정충재 씨를 뒤에서 비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렇게 정충재 얘기가 맞으면은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물을 퍼서 직접 들어가서 보고 안 되면은 사실이 아니면은 확인된 즉시 자기가 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 비용이 들 때는 이 비용은 백준음 씨 측에서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제가 책임지는 걸 해서 500만 원 이하에서 저 부를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아닐 경우는 서경석 씨가 저한테 돈을 주겠다. 이 양반이 정충제 사기에서 와갖고 결국은 검찰총장한테도 진언을 해갖고 다시 재수사를 하게 하고 이렇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서경석 씨가. 물론 서경석 씨도 저 사람의 말이 워낙 화려하고 확신에 차갖고 막 밀어붙이니까 속은 겁니다. 얼마나 속았으면 자기 정충제 아들과 서경석 씨 딸과 혼인 하도록 하자, 사돈지간 되자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니까요. 회유해서 네네. 검찰 총장에 가서 내가 이렇게 배반당하고 금을 돈을 당했다. 검찰 총장을 속일 정도로 언변과 그 거짓의 그 탁월한 능력. 근데 참 장 얘기지만은 저 친구는 참 자기가 타고난 어떤 재질은 배우나 연출가나 아니면 또 소설가인데 그 엄청난 그런 어떤 자기는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머리 좋은 것은 좋지만은 그것이 사회에 반사회적이고 폐악을 끼치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재물에 대한 손괴를 입히고 가족 간의 불신을 가져오고 전체적으로 사회의 불신과 그리고 사회의 이 매장물에 관한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킨 장본인이 정충제입니다. 저 사람을 인해서 여기에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발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예가 수없이 더럽혔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뭐 현장 책임자로서 모든 실무를 맡아서 네. 그렇게 일을 하신 장본인이 네, 우리 김성태 씨이기 때문에 네.
그 물론 뭐 세세하게 그 부산 문현동의 금덕으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 이러이러한 면을 보면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만한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청와대 이발사 박수홍 씨가 1980년 이후에 그 서울에서 어느 일본의 흉계와 그 어떤 작전에 의해서 문현동의 정보를 가지고 슈퍼마켓을 정리하고 부산에 내려와서 그 문현동 1219번지 다시 1 거기 부산시로부터 한평 반 정도로 그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19m 내려가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언덕 쪽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자. 19m 지하 19m에서 다시 언덕 쪽으로 파고 들어간 굴이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 굴입니다. 그 굴에서 종사했던 나현철 씨의 생생한 정원과 그 속에서는 외정 시대에는 생산되지 않았던 그 나일론 부대, 부대 그 한주 소금 부대, 그리고 이제 그 진로 소주병도 나왔고, 그다음 또 그 공간 내에서 예 네, 계속 말씀하시죠. 예, 이랬던 사람들의 그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VVC 파이프라인도 다 발견됐지 않습니까? 예, 그거 봤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정충제 추적하는 그 굴입니다. 거기는 다른 물도 없습니다. 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모래 공장이 아니고 금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예. 몇 가지로 봤을 때 우리 그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딱 예.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예. 이렇게 이해할 만한 부분들이 몇 가지로 이렇게 압축 요약을 한다면 어떤 것을 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굴을 확인하고 아 밑에 공간이 있다. 그래서 카메라를 3월 20일 날 넣어보니까 푸대가 보였습니다. 그 마다리 푸대라고 해서 그 열대지방의 그 뭡니까 야자수 열매를 가지고 만든 그 조직된 그 푸대 있지 않습니까? 네, 마대. 네, 네. 마대인 줄 알았습니다. 왜? 카메라에 찍힌 그 마대에는 그 누르숭하게 딱 그 옛날 그 마대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위에서 시추하는 과정에서 설레지가 내려가지고 쌓인 거죠. 그 쌓였습니다. 쌓이니까 네. 카메라 보니까 아, 이 옛날에 외일시대에 만든 마대였구나. 그래서 그걸 2002년 5월 24일 날 다이브를 넣었습니다. 최초로 다이브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끄져 올려보니까 이것은 1980대 이후에 생산된 한주 소금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판 굴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판단하고 정충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이 굴이 일본 사람들이 판 굴이 아니다. 그래서 직접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거제에 있는 김종점이라는 친구한테 네. 전화를 해서 당신 친구 정충제에게 연락해서 남자라면은 뜻하게 5월 27일 12시에 이걸 만천하에 공개를 한다. 하니 와서 현장을 봐라. 그래서 여기에 투여했던 사람 많이 모였습니다.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우리 주변에서도 모두 모여서 공개리에 다이버가 들어가서 밖에서는 모니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가 마찬가지로 이 굴은 한국 사람 박송이가 주도해서 나현철 씨 등이 가서 작업했던 그 굴이라는 것이 다시 밝혀진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개된 영상, 예. 영상을 정충재 씨가 따로 이렇게 뭐 촬영해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김성태 씨 측에서 촬영한 것을 정충재 씨에게 전달해 준 걸 가지고 있는 건가요? 본 건가요? 아, 예, 그게 정충재가 그게 뭐 오성식이니 뭐 일본 사람 누구라니 모두가 정충재가 그 이 카메라 조작한 겁니다. 이 편집을 해서. 아, 오성식도요? 예. 오성식은 아니, 저기 원래 내려가 보니까 예,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일본 이등충이라고 자기는 그, 봤다. 예. 예. 했는데 그 밑에 다이루 같은 게 보이는데 다이루.
바이러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린 거고. 그러니까 그게 네. 모두 그리고 자기가 쓴 거고. 예, 모두가 편집한 거예요. 예, 쓴 건데 예. 원래는 그 자루에 오성식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예.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게 이제 진짜 오리지널 아, 맞습니다. 영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정충재 씨가 따로 가지고 있는 자기가 따로 찍은 영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여기서 잠수부가 예. 찍은 것을 예. 예, 그것을 정충재 씨에게 전달을 해준 거 아니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우리가 5월 2일 날 이것이 한국 사람이 판 고리라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이놈이 어떻게 했냐면은 접근 금지 가처분을 했습니다. 우리를 그 접근 못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법적 대응을 했거든요. 백사장하고 같이. 그런데 부산 지방 법원의 판결은 이 굴은 네. 그 앞전에 확인했던 그 굴과 같이 이 굴은 한국 사람 박수홍이가 주도해서 봤던 굴이라는 것을 그 당시 공개적으로 확인했는데 그래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가 했는데 우리가 다시 법적 대응해서 판사의 판결이 이 굴은 여기에 강매 있는 사람들 다 이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정충재가 패소를 했습니다. 예, 패소해가지고 우리는 이것은 아니다 하고 모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그 옹백에 45도 각도로 50m까지 찔러봤습니다. 혹시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거기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네. 네. 예. 지금 일본에 그 갔던 자료 사진이 있으시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정충재하고 저하고 이제 그 뜻을 같이 하자 해서 이제 그 일본의 어떤 그 야쿠자 조직의 그 지원을 받자 해가지고 지인을 통해서 정충재를 내가 데리고 그때는 이제 뭐 백 사장님이라든지 다른 투자자들이 없을 때 예, 예. 예, 그 사람들을 사기치기 전이네요. 예, 그럼요. 그 백 사장 만든 것은 2002년 3월 달이고 3월. 예, 우리가 일본 가는 거는 2000년. 3년 전쯤에 예, 그렇죠. 이제 예. 그 자금 때문에 예, 예. 일본을 간 거네요. 예, 예. 그때 찍은 사진들도 있으시다면서요? 여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가 그 일본 왕궁 앞에 그 정원인데요. 여기가 여기 정충재 이 숙자 제 그 일본의 양어머니 예, 제 본인이고 그리고 여기는 그 우리 할머니 우리 양어머니의 손자. 아, 예. 예. 네. 요도 그 일본 왕궁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오른쪽이 정충재 씨인가 보죠? 여기 정충재 저입니다. 네. 네. 그때 이렇게 그 저기 그 시신을 모르고 잘 지낼 때 일본입니다. 아, 뭐 의형제라도 매주 아, 뭐 그마 200개 서로 내 묵자하고. 예. 네. 네. 그때 예, 그래. 아, 죽을 때까지 무덤도 같이 가자고 지입으로. 예. 네. 지입으로 막 이렇게. 그랬는데 지금 예, 예. 웬수 시간이 됐네요. 예. 나는 그렇게 진로 원수로 생각하는데 지가 내로 원수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일본 어머니. 예. 아, 저기 양어머니. 예, 양어머니. 우리 김성태 님의 뭐. 그분에게도 돈을 빌려서 1억. 쓰셨다면서 1억을. 예, 1억. 아유, 지금 요 어머니와 양어머니랑 같이 있죠. 예. 그 양어머니 얘기가 갱태야. 나는 이 저 정선생 그 모습이나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정선생은 사실 안 믿는다. 근데 믿음이 안 간다. 어, 안 간다. 네 때문에 내가 이 돈을 여기다 투자를 한다. 그냥 너희는 믿는다. 네. 그래도 이렇게 뭐 저기 주신 거는 그냥 뭐 잃어버리는 셈 치고 아마 주셨을 것 같으네요. 그때 당시 속마음이. 예, 아이고. 예, 그런 것도 그 역사적인 또 아픔의 예. 역사 기록이 있네요. 그래서 이놈이 얼마나 그 폐륜하냐면은 우리 어머니하고 한국의 어머니하고 이 일본 어머니하고 잘 지냈습니다. 전화도 자주 하고. 예. 근데 이놈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어머니를 강간을 했다고 남한테 얘기합니다. 이 천일 공말론입니다, 이놈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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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천인 공말 인간이네. 예. 네. 어쨌든 그런 아픔이 아직도 예,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또 저렇게 예, 하나님도 용서 안 하시는 그거를 또 이렇게 좀
증거로 또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또 갖고 나오셨어요? 네,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예, 예. 이 정충제에 가는 사람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예. 정충제는 거짓말 아마 대한민국에서 거짓말이 다 대명사 되지 않을까? 문씨하고 삐까삐까한 건가요? 아니면 뭐, 또 문씨? 아, 근데 이 맞습니다. 문씨도 지금 거짓말 엄청 많이 하는데 딱 하나 맞는 게 있습니다. 뭐요? 딱 그 진실적인 하나 있습니다. 네. 숨소리. 아, 숨소리. 예. 숨소리 빼고는 모두 다 거짓입니다. 예. 저도 네. 자식이 있고 손주, 손녀가 일곱 명인데 내 뒤에서 바라보는 내 가족들에게 피해주고 싶습니다. 예. 아버지가 저렇게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나 그런 어떤 역사는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로 인해 가지고 저는 내가 어떤 이걸 가지고 남에게 돈을 받거나 한 건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 없이 사셔도 그냥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예. 예, 또 힘들면 힘든 대로 아, 그럼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본 예. 모습이라는 얘기죠. 네. 이제 이 정충제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제가 이 얘기 있다면은 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인가? 당신이 주장하는 것은 천년 만년이 가도 그것은 없는 것이고 사실 무근한 일이 아니냐? 정충제 내 얼굴 똑똑 좀 봐. 응? 어떻게 할래? 너 손자, 손주한테 어떤 할아버지로 남고 싶어? 자식들한테 말이야. 응? 참, 난 요즘 자네 생각하면 불쌍해 죽겠어. 정말 불쌍해. 네, 이제 일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 상황에 우리 김 사장님 또 뵙고 이제 여기서 또 헤어져야 되는데 오늘 또 저희가 김해에서 그 애국자님하고 예. 식사 약속을 하는 바람에 예. 우리 그 또 김 사장님하고 또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고 했는데 좀 약속을 또 못 지키고 저희가 예, 했는데 다음 기회에 한번 아, 그럼요. 하죠. 그때는 마이바오 사셔가지고 아, 예. 저희 좀 태워가지고 좋은 데로 감사합니다. 예, 마이바오 사수 이렇게 움직일 정도면은 뭐 좀 좋은 데 가도 되지 아,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어? 식사를 예. 아 이거 참 너무 아, 참 어이가 없는 예. 예, 그런 그 해프닝이 예. 해프닝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 네, 정말. 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우리 그 백준홍 대표님이라든지 우리 또 김성태 우리 그 또 사장님도 뭐 말이 사장님 호칭을 하는 거지 사실은 뭐 어떤 그 이 경영하는 것도 없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너무 세월이 많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면은 그냥 분노를 넘어서 웃음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모습들을 보면은 예. 백 대표님도 그렇고 그냥 너무 어이없어 하는 그런 표정이고 오늘 또 이렇게 뭐 매번 뵐 때마다 그냥 우리 또 우리 김성태 사장님도 그냥 뭐 분노감은 없지만은 그냥 너무 허탈해하는 참 불쌍 오히려 불쌍하다는 듯이 아, 그럼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네.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네. 왜 저렇게 사는가? 네네. 네. 숱한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도 그걸 은근하게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의 그 연속 안타깝습니다. 자기 양심을 알고 있겠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네. 자신은. 그렇죠. 네. 동의대 지하철역이네요. 네. 여기서 내리시면 돼요. 예. 아유 예. 고맙습니다. 예예 예, 예. 아유. 오늘 뭐 대입도부터 미안합니다. 사모님. 예. 길 가십시오. 네. 미안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 예. 또 연락하시죠. 네. 네. 네.